네, 안녕하세요. 리덕스 라이브러리에 의해 영상을 찍게 된 박진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플러스 리덕스를 활용하여 심플한 크루드 웹 앱을 구현해 보려 합니다. 리덕스란 무엇일까요? 리덕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중 하나로, 높은 점유율과 수많은 파생 라이브러리의 활용도로 인해 모벡스, 플럭스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지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리덕스는 리액트뿐 아니라 앵귤러, 뷰, 심지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리액트와 리덕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리덕스는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리액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보통 하나의 루트 컴포넌트에서 상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투두 리스트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상태가 관리됩니다. 리액트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의 작업을 할때 부모 컴포넌트가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컴포넌트끼리 직접 소통하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코드가 굉장히 많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절대 권장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앱에서는 사용자의 입력 값인 input 값과 이를 변경하는 onChange 함수, 새 아이템을 생성하는 onCreate 함수를 props로 form 컴포넌트에게 전달해 줍니다. 폼 컴포넌트에서는 해당 함수의 값을 받아서 화면에 보여주고, 변경 이벤트가 일어나면 부모에게서 받은 onChange 함수를 호출하여 앱 컴포넌트가 지닌 input 값을 업데이트하겠죠. 그렇게 input 값을 수정하여 추가 버튼을 누르면 onCreate 함수를 호출하여 toDoSpare를 업데이트합니다. toDoSpare이 업데이트되면 해당 배열이 toDoItemList 컴포넌트한테 전달이 되어 화면에 렌더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앱 컴포넌트를 거쳐서 건너 필요한 값을 업데이트하고 리렌더링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개발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아래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기도 하고 관리하는 것도 꽤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앱의 규모가 커졌을 때입니다. 보여지는 컴포넌트의 개수가 늘어나고 다루는 데이터 또한 늘어나고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함수들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가다간 앱 컴포넌트의 코드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조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루트 컴포넌트에서 G 컴포넌트에게 어떠한 값을 전달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를 거치고 E를 거치고 G를 거쳐야 합니다. 굉장히 번거롭겠죠? 상태 값을 컴포넌트에 종속시키지 않고 상태 관리를 컴포넌트의 바깥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앱이 지니고 있는 상태와 상태 변화 로직이 들어있는 스토어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컴포넌트의 원하는 상태 값과 함수를 직접 주입해 줄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편리한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리덕스를 사용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덕스에서 접하게 될 키워드들을 숙지에 보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중에 실습을 통해 다시 정리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게 될땐 우리는 액션이란 것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하나의 객체로 표현되는데요. 액션 객체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션 객체는 타입 필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값을 액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값들은 나중에 상태 업데이트를 할때 참고해야 할 값이며 작성자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액션 생성 함수는 액션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단순히 파라미터를 받아와서 액션 객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리듀서는 변화를 일으키는 함수입니다. 리듀서는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받는데요. 하나는 현재 상태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달받은 액션 객체입니다. 리듀서는 현재의 상태와 전달받은 액션을 참고하여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서 반환합니다. 리덕스에서는 한 애플리케이션당 하나의 스토어를 만들게 됩니다. 스토어 안에는 현재 앱 상태와 리듀서가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내장 함수들이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스토어의 내장 함수 중 하나인데 액션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스패치라는 함수에는 액션을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호출을 하면 스토어는 리듀서 함수를 실행시켜서
해당 액션을 처리하는 로직이 있다면 그 액션을 참고하여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구독 또한 스토어의 내장 함수 중 하나입니다. subscribe 함수는 함수 형태의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옵니다. 구독, 즉 subscribe 함수에 특정 함수를 전달해주면 액션이 디스패치 되었을 때마다 전달해준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실습을 하기에 앞서 실습에서 사용할 기술 및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일러플레이트는 간편하게 웹팩 및 바벨 설정을 할 수 있는 Create React 앱을 사용하였고, 컴포넌트 구조는 To-Do 컨테이너가 나머지 컴포넌트를 랩핑하고 리덕스 스토어와 통신하도록 설계해 보겠습니다. CSS 스타일링은 스타일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상태 관리는 당연히 리덕스를 채택하였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루트 디렉토리에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create react 앱을 통해 앱을 설치해줍니다. yarn create react app todo app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우선 실습에 필요하지 않은 파일들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코드도 지워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패키지가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폴더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src 디렉토리 안에 컴포넌트 폴더, 컨테이너 폴더, 그리고 액션 타입, 액션 생성 함수, 리듀스 함수를 정의해줄 모듈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컴포넌트 파일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리덕스와 통신할 컨테이너 파일을 작성해 주고, 다음으로는 모듈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파일들을 초기화를 시키고 네, 이제 컴포넌트의 UI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해 보려 합니다. 폼 래퍼라는 div 태그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고 스타일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폼과 인풋, 그리고 버튼 태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인데요. 아직은 리덕스에서 상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론 투두 아이템 컴포넌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이템은 부모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출력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직 리덕스에서 상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틀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모듈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듈 파일에는 액션 타입, 액션 생성 함수, 리듀서, 초기 상태 값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todo.js에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크루드 모델에서는 네 가지 액션이 필요한데요. change, insert, delete, update라는 액션 타입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는 액션 생성 함수를 작성해 줍니다. 투두체인지 함수는 리듀스 함수에 인풋 값을 전달해야 하므로 인풋이 포함된 액션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투두 인서트 함수는 리듀서에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타입만 정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투두 딜리트 함수는 아이템의 아이디가 필요하므로 아이디를 액션 객체 필드에 작성해 줍니다. 투두 업데이트 함수는 데이터의 아이디와 수정된 인풋 값을 필드로 가지는 액션 객체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초기 상태 값을 정의해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인풋 값과 할 일들을 나타내는 투두스, 빈 배열을 정의해줍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듀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각 액션에 맞는 상태 변경 함수를 스위치 케이스 문을 통해서 분기를 해줘야 합니다. 네, 투두 체인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인풋 값이 이 스테이트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도록 인풋 값으로 넣어줍니다. 투두 인서트의 경우 리덕스 스테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입력 값과 별도로 설정한 아이디 값을 받아 투두 스페어에 저장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흔히 알고 계시는 푸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콘캣 함수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todo delete의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아이디 값을 받으면 todo spare에서 삭제시키는 로직입니다. todo update도 마찬가지로 수정하고 싶은 데이터의 아이디 값과 수정한 인풋 값을 받아 redux state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redux의 상태는 불변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태를 변화시킬 때 전개 연산자를 사용하여 본래의 상태를 복사시킨 후 변화시키고 싶은 값만 덮어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열을 변화시킬 때도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다면 불변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는 필터나 맵과 같은 배열 고차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이 리듀서를 익스포트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루트 리듀서를 작성해줘야 나중에 스토어에 리듀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듈 폴더에 index.js라는 파일을 만들고 루트 리듀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때 리덕스에서 제공하는 combine reducer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스 디렉토리에 있는 index.js 파일에 스토어를 만들고 provider 컴포넌트에 props로 전달하여 프로젝트 전체에서 redux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리덕스 개발 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compose-with-dev-tools라는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이 함수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에서 리덕스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컴포넌트는 리덕스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스토어의 데이터를 각 컴포넌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덕스와 컨테이너 컴포넌트의 연결은 React Redux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connect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앱 컴포넌트에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부착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컴포넌트 및 컨테이너와 리덕스 스토어와의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각 컴포넌트에서 액션을 생성하여 실제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각 컴포넌트는 필요한 상태나 액션 생성 함수를 props로 받아 해당 로직을 처리해야 합니다.
나머지 컴포넌트도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컴포넌트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작성된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to-do-form 컴포넌트를 보시면 인풋 값에서 값을 입력할 때마다 리덕스의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또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인풋 값이 to-do's 배열에 삽입이 됩니다. 다음으로 to-do list 컴포넌트를 보시면 리덕스에 저장된 to-do's 배열을 받아와 맵 함수로 렌더링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열을 렌더링할 때는 각 요소에 키 값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키 값을 데이터의 유니크한 아이디 값으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to-do 아이템 컴포넌트입니다. 수정과 삭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까다롭습니다. 수정할 텍스트와 현재 수정 중인지를 판단하게 해줄 스테이트를 내부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to-do 아이템에서만 사용할 스테이트이므로 리덕스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렌더링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 화면이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가 나오도록 구현했습니다. 네, 그럼 브라우저로 넘어가서 구현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구현한 기능이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덕스 데브 툴스를 이용하신다면 이렇게 동적으로 리덕스 상태 값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덕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았고요. 이를 통해 간단한 웹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의 자료는 벨로퍼트님의 블로그를 참조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